당신이 저쪽에 나타났는데 등급 곱하기 15km가 대학까지의 거리다. 8등급을 받으면 81등 8 5 40 120km. 그러면 8등급이면 120km면 아침에 2시간 반 3시간 걸려. 그럼 니네들은 고3 생활을 3년을 해야 돼. 전문대 가면 3년, 4년 정도 5년 해야 돼.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요즘 정신을 좀, 교실에서는 하려고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성적이 지금, 60점을 전체로 못 넘기는 경우는 기능사 하나를 따는 게 있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기능사 특별전형을 하거든요. 20등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정도 70점도 안 되는데 75점은 돼야 인서울 전문대. 그러니까 뭐 여기 서울 전문대 인덕공전, 뭐, 여기, 한양여전. 한양여전은요, 4등급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전문대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넓게 보시죠. 그래도, 인서울 전문대는 애들이 잘 포기 안 해요. 포기는 주로, 멀 때 포기 너무 쉽더라고요. 애들이 아침에 7시 반에 버스를 타려니까 6시에는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게 붕 떠버려요. 차라리 인서울 전문대가 경기도 저기 남쪽 사는 데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공부도 좀 알차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마음을 절박해서 마음을 좀 비우시고 성적이 6등급이 전체로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전문대학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지금 그